안녕하세요. 키움증권리 대본부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기준 안석훈의 뉴욕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증시 S&P 500이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어저께 나스닥이 기술적 조정에 돌입한 이후 S&P 500도 같은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반면에 나스닥은 아마존의 급등으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일 만에 반등했는데요. 인텔 호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입니다. 안수근의 뉴욕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채널 K에서 전해드리고 있죠.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12% 크게 하락했습니다. 3일째 하락했고요. 나스닥 0.38% 상승하면서 3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S&P 500은 0.48% 하락하며 3일째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은 1.21%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변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1.42%의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이 1.36%, S&P 500이 1.29%의 변동폭 나타냈고요. 러셀 2000이 1.6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1.21% 상승한 가운데 변동폭은 1.41%로 나타났죠.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 후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오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전에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연준이 중요시하는 경제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9월 개인소비지출과 개인소득,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개인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했고,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3% 증가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습니다. PCE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4% 증가세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4% 증가로 나타나서 예상치와 전월치에 부합했습니다. 경제지표는 그렇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죠. 반면에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63.8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전월치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향후 1년간 4.2% 그리고 향후 5년간 3%로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가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이 됐죠. 이와 함께 주식시장도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세는 사실 별게 아니었고요. 정오 11시 이후부터 하락세가 확대되더니 정오 이후에 낙폭이 크게 커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확대 소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 영향으로 유가와 금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은 오늘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33,800달러 선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 8개, 나스닥 100, 36개, S&P 500, 89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고요. 섹터의 경우는 11개 중에 3개가 상승했고 8개가 하락했습니다. 6개 섹터는 1% 이상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죠. 경기소비재가 1.7%, IT가 0.58%,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1% 상승하면서 오늘 3개 섹터 상승 흐름 보였고요. 그 외에 에너지가 2.3%로 크게 하락했고 금융이 1.86%, 유틸리티 1.82% 하락했습니다. 오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내년에 100만 주를 매각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JP모건 체이스가 3% 넘게 하락했고요. 오늘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쉐브론과 함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앞서 다우의 변동성이 오늘 매우 크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JP모건 체이스와 쉐브론의 하락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빅세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아마존이 6.83%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메타 플랫폼스가 2.91%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0.8%, 테슬라가 0.75%, 마이크로소프트가 0.59%, 엔비디아가 0.43% 상승한 가운데 알파벳은 0.09% 하락 마감하면서 5일째 하락세를 기록을 했죠. 아마존은 전일 마감 시황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아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한때 9%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장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상승폭을 조금 줄였고요. 어저께 실적 발표 직후에는 클라우드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한 0.7억, 그러니까 한 7천만 달러 정도 적게 나오면서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후 AI와 함께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 호조 전망을 제시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로는 알파벳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애플의 검색 엔진과 웹브라우징을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반독점 이슈를 제기하고 있죠. 최근에도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어제 그 구글의 프라바카르 라하반,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프라바카르 라반 구글 수석 부사장이 애플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2021년 기준으로 263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반면에 구글 쪽 그리고 알파벳 쪽에서는 현재 알파벳이 그렇게 반독점 지위에 있지 않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내 뉴스에도 많이 전달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인스타와 틱톡 등을 사용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면서 알파벳, 구글은 더 이상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애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신제품의 소비자 호응이 우수하지만 소비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실적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테슬라는 모델 Y의 판매 가격을 미국에서 $500 인상한 데 이어서 중국에서도 $2,000 가까이 인상을 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는 전일 목표 주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트로이스트는 $405, CT 425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목표 주가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바클레이즈가 $190, CT가 $177, 베어드가 $160로 각각 상향 조정한 반면 밴쿠버 아메리카는 $168로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S&P 500 동향 살펴보죠. 오늘 정말 많은 종목이 하락하다 보니까 붉은 빛을 많이 띄고 있는데 빅세븐, 알파벳을 제외한 빅세븐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하지만 헬스케어 섹터의 대형 제약주들 보시면 뭐 진짜 시뻘겋습니다. 또 의료 장비 업체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고요. 특히 오늘 에너지 유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엑스모빌과 쉐브론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크게 하락하자 동종업체들의 주가도 크게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금융 섹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건 체이스가 3.6%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중에 상위 5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당뇨 의료기구 업체인 덱스컴이 10.12% 상승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3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이 9억 7,500만 달러, EPS는 $0.5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7% 크게 증가했고요. EPS는 78.6% 급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했고요. 연간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을 했죠. 비만 치료제로 인한 실적 우려를 불식하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실제로 GLP-1 의약품,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들과 함께 연속 혈당 측정기의 사용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는 비만 치료제 때문에 혈당 측정기의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보니 실적을 보니 비만 치료제 판매가 늘어날수록 연속 혈당 측정기 판매도 늘어났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후 주가 상승 흐름세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호실적을 발표한 인텔 9.29% 크게 상승했고요. 금융지주회사인 캐피탈원 파이낸셜, 공구 및 산업장비 업체인 스탠리 블랙앤데커 등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중에 8개 종목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태양광 인버터 업체입니다. 엔페이즈 에너지 14.65% 크게 하락했습니다. 엔페이즈 에너지는 최근에 두 자릿수 하락세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컸고요. 실제로 실적을 열어보니 좋지가 않았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3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5억 5,100만 달러, EPS는 1.02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고요. EPS는 18.4%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EPS는 일단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4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 1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에 동종업체인 솔라이즈 테크놀로지스도 7.7% 크게 하락하는 양상 나타냈고요. 오늘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포드모터 12.25% 급락한 데 이어서 케이블 방송 업체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역시 부진한 실적과 함께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체인 SC로더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죠. 7% 넘게 하락하는 등 S&P 500 하위 10개 종목 중에 6개 종목은 오늘 실적 부진에 크게 하락했고요. 동종 업체들의 주가 하락세도 이어졌습니다.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 속에 아웃도어 신발과 의류 업체인 데커스 아웃도어가 오늘 18.94%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3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이 10억 9천만 달러, EPS 6.82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했고요. EPS가 78.5% 급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연간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19% 가까이 급등하고 52주 신고가 경신했죠. 또한 오늘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한 US스틸, 이렇게 설명한 게 빠르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틸, US스틸 3.13%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스테이크 레스토랑 체인 업체 텍사스 로드하우스 오늘 3.2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소식에 대형 종합 에너지 업체 쉐브론 오늘 6.72%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장 시작 전에 매출 540억 8천만 달러, EPS 3.05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8%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가 45.1%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3분기에 유가가 조금 낮은 경향을 보이다가 후반에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4분기에 일부 내용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다소 부진한 실적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가정용품 업체 뉴웰 브랜즈 9.88% 크게 하락했고요.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후 실적 우려 속에
바닥재 업체인 모호크 인더스트리스 2.5% 하락하면서 역시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로블록스가 오늘 1.44% 상승했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업체라고 설명을 해야 좀 간단하겠죠? 일단 오는 11월 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이 오는 2025년에 에비타가 예상치의 20%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에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영업 매달은 수익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35에서 $3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이먼드 제임스는 강력 매수와 목표 주가 $41로 커버리지를 개시하기도 했고요. 오늘 JP모건 제이스가 투자 의견 중립으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 $39로 제시한 레스토랑 추천 플랫폼 업체라고 하면 될까요? 옐프 2.96% 상승했고요. 켄토 피치 제럴드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29로 제시한 리비안 오토모티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J 0.84% 상승했고요.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금 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GDX가 2.38%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상품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ETF USO 1.91%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스쿠네드 6주식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15분 대한민국 대표 투자정보 플랫폼 채널 K에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10월 30일 월요일 0시에 주간 뉴욕 증시 브리핑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주식 원래 강좌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역삼동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 없이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주말과 휴일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월요일 0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